결제한 척 쇼쇼쇼입니다.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무인점포에 들른 남성, 바깥 매대에서 김밥을 집어서 비닐봉지에다 저렇게 쑥 넣고요. 뒤에 약과도 하나 챙겨가는데, 아하, 이런 매장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. 들어와가지고, 아, 참, 지금 뭘 막 골라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녹화 중인 CCTV 한번 또 봐줘야지 또. 자, 그러면서 다시 나가면서 또 딸기 좋은 거 날아가지고 또 그걸 들고 나가네. 자, 계산대로 일단 가는데요.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요. 그럼 제대로 계산하려나? 자, 그런데 옆을 살피더니 다짜고짜 카드를 뒤집어서 꽂아요. 어허, 뒤집어서 꽂았어, 지금. 자, ICTV 위로 가야 되는데. 자, 그러면서 지갑에서 영수증 꺼내더니 영수증을 든 손으로 카드를 쏙 뽑아들고 그냥, 계산한 것처럼 그냥 가버립니다. 세상에. 저 와중에 CCTV 살피고 옛날 영수증 꺼내서 키오스크에서 뽑는 척하고 아유 머리 많이 굴려봤어 진짜. 이거는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네요. 아무리 봐도. 너무 이제 뭔가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오늘 오후 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안에 있는 무인 과일 가게 판매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. 저도 성수역 많이 가서 저게 어딘지 아는데. 진짜요? 네. 근데 저기 저런 분들 안 보였는데 오늘 하필 또 제가 소개를 하네요. 근데 저기는 과일만 파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김밥도 있고 간식류도 있습니다. 근데 저 남성이 김밥 두 줄, 약과 한 개, 딸기 한 팩을 담았어요. 근데 보통은 이제 뭔가 저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를 할 때는 비닐 안에 먼저 안 넣죠. 아, 그렇죠. 보통은 결제하고 비닐에 넣는 게 맞는데 비닐에 넣어놓고 카드 뒤집어 꽂고 영수증 자기 지갑에도 꺼내서 올려서 마치 결제한 것처럼 한 건데요. 피해가 한 12,000원 정도 된다고 하고 꼭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건 만장을 통해서 전국에 본인 유명해졌으니까 빨리 가서 사죄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. 좋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